안녕하세요. 어드미션 마스터즈의 경험이 있는 단명문대 입학심사위원들과 함께 미국 대학 입시의 궁금증을 풀어가는 교육 컬럼니스트 진아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올 가을학기 고교 시니어들은 지원할 대학 리스트를 확정을 해야 합니다. 교수진이 우수한 대학을 찾는 것은 대학 선정에서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수업을 티칭 조교가 가르치느냐 아니면 교수가 가르치느냐를 넘어서 그 이상의 문제입니다. 대다수의 고등학생들은 지원을 하거나 진학할 대학을 결정할 때 학교 규모와 위치, 아카데믹 프로그램들을 고려를 합니다. 그러나 정작 학위를 취득하기까지의 자신들을 이끌어줄 중요한 사람들, 즉 교수진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훌륭한 교수진이 있는 대학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훌륭하다는 말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정의를 내려야 합니다. 나는 정말로 교수에 대해서 잘 알고 리서치 프로젝트도 교수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교수들이 학부생 교육에 중점을 두는 작은 규모의 리버럴츠 칼리지들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획기적인 리서치를 하는 교수, 관련 분야에서 저명한 저널에 논문을 발표하는 교수로부터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큰 규모의 리서치 대학들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얼마나 우수한 교수들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한 가지의 방법은 대학의 평균 수업 규모입니다. 이것은 모든 입시 통계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수업 규모가 작다고 해서 학생이 좋은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그런 통계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해당 대학이 모든 전공에 대해서 소규모의 클래스를 운영하는지 아니면 특정 전공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소규모의 수업이 있는 프로그램에 들어가기 어려운가? 규모가 작은 수업을 들으려면 주니어나 시니어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이 모든 것들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대학의 평균 수업 규모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재학생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실제 클래스 사이즈와 각각의 분위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교수진의 질을 결정할 때 종종 인용되는 다른 통계는 학생 대 교수의 비율입니다. 이것은 수업 규모와 연관이 있는데 단과대학별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인기 전공은 학생 대 교수 비율이 낮은 반면에 인기 전공은 비율이 꽤 높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관심 있는 프로그램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실제로 들어가는지, 또 그 단과대학에는 티칭 조교나 부교수가 아닌 정교수가 몇 명이나 있는지 등도 알아봅니다. 학생 대 교수의 비율은 단과대학에서 교수의 타입에 의해서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부교수는 보통 학기당 한두 개의 수업을 맡아 가르치는 한시적 강의자로 보면 됩니다. 만약 대학이 학생 대 교수의 비율을 계산할 때 부교수까지 포함을 시켰다면 이 비율은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 부교수가 내가 원하는 교수진인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해당 대학의 재학생에게 교수진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는 내가 진정 원하는 대답을 듣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좋아하는 교수는 누구이고 또 그 이유는 무엇인가? 강의실 밖에서 교수와 교류한 경험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가? 그랬다면 어떤 면에서 그것이 당신에게 영향을 끼쳤는가? 이렇게 구체적인 예를 물어보면 교수들이 어떻게 학생들과 교류하는지, 학생들을 케어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스페셜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단과대학에서 통합적인 전공을 운영하는 대학들은 교수들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시도를 할 의향이 있다고 밝힙니다. 자신의 전문 분야 외에도 다른 교수와 함께 앉아서 두 개 또는 더 많은 전공을 아우르는 커리큘럼을 창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학생이 다양한 시각으로 어떤 주제나 이슈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일부 대학은 교수가 학생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하는 프로그램이나
가까운 대도시로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직접 산업 현장에 대해서 학습하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대학에서 교수를 잘 만나는 것은 평생의 멘토를 얻는 것입니다. 단지 가르침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꿰뚫어보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훌륭한 교수를 만나면 인생이 바뀐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전문 컨설팅그룹 어드미션 메스터스 진아킴이었습니다.